외국에 나가면 기운이 안 차지죠. 한국에서 내가 여기서 잘못 코너에 몰려갖고 외국으로 간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가면 고생 직사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못 들어온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와요, 또. 망연기 지랄하고 자존심은 왜 그래, 체리냐? 굽히면 될 끼인데, 굽히면 저기서 고생하는 막 많아요? 내가 망했으면 굽혀야 돼. 그러면 이게 딱 망했죠. 딱 망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뭔데 애국 나갈 정도에 좀애 챙기 갖고 갈 만하면요. 요런데 시골에 저쪽에 안 보이는데 저런데 좀 찾을 수 있어요. 왜그저저돈좀 있을 때 놀러 많이 다니잖아요. 망할 때는 표가 나요. 망할 때는 저기 갖고 저쪽이 바닷가에 저런데 그 외진 데 있죠. 그런데도 자주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거 살면 좋겠다 이렇게 현대가 많아요. 그러면 네 망할 때가 다된 거야. 정확하게 지금 내 입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을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데 이랬다 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얼른 정신 차리면 글로 뛸게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만한데 얼른 떠올려가 글로 가버려요. 가갖고 얼마까지 가냐? 3년만 거기에서 네가 좋다 하고 그냥 네 모지렘을 다스리가며 또 이렇게 뭐 농사도 조금 이렇게 그 흙도 이렇게 이래 해가며 바닷가에 또뭐 지금 망둥이도 뛴다 하니까 좀 잡아먹으며 그렇게 좀 저녁 노을 또좀 보고 아침에 뭐 이렇게 그뭐이 환경도 좀 이렇게 접하고 이러고 있으면 3년만 정확하게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남을 탓하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모지렸던 이 질량의 에너지가 차요. 이게 땅이 주고 자연이 주고 네한테 걸리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에너지 이것이 6,006개 파일이 대자연하고 연결되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네가 운용하고 자제하면 이 기운들이 서서히 너를 채워줘서 이 질량의 에너지가 차면 누구든지 내가 번쩍이는 지혜가 열리고 눈이 떠입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이 지혜라는 게 작은 게 열려요. 3년 지나면 내가 갈 바를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이렇게 싹 내가 움직이게 되면 빚지고 부도났던 거 있죠. 3년이면 잠다 자고 있어요. 이게 내가 처음에 빚지고 어디서 저 자리에서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 부도 나고 하니까 막 저쪽에서 돈 받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이유는 내 앞에 네가 보이니까 이걸 받아야 저게 지금 해결을 할 거거든요. 이게 막안 내놓나 내놔라 막 난리예요. 근데 요 자꾸 있으면서 안 갚으면 이약 올리는 게 돼갖고 이상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때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 3년만 탁 어디 갖고 있으면요. 요 받으러 올 사람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막 인마 요새 어디 갔노 찾다가는 저것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저걸 해결을 다 하는 코드를 맞추어요 또. 그럼 꼭 요게 받을 일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딴데거 기본적으로 해결을 다해 나가요 또. 그러고 3년 후에 내가 딱 나타날 때는 이 새끼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쪼우지겠구만. 안 돼. 왜? 요걸 받아가 저걸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꼭 내가 신세를 감겠습니다. 아이, 그래야지. 김 사장. 아이고, 내가 도울 것이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바뀌어요, 이게 상황이. 요래 갖고 다시 이래 이제 만져나가며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게 힘을 발휘합니다. 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게 1차 유배가 됐던 거니까 유배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갖고 너한테는 자연이 힘을 다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응? 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막 미국으로 도망갔다. 너 미국에서 어쩌면 한국에 어때 연결통을 해가지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안 간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안 갔어. 우리가 왜 저 서울서 하면 이렇게 딱 하면 뭔가 휘청거리고 툭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쪽이 저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 응? 양평이 희한한 데거든 저게. 저게는 서울서 좀 잘못되면 1차 유배지가 양평이에요. 양평 가가지고 여기서 양평에서요 그냥 이렇게 한 3년을 내가 딱 이렇게 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양평에 가면 1차 유배지니까 아직까지 건드기가 좀 있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앉아갖고 일로 계속 이제 막 연락하고 이러면 양평에 있어도 여기 있는 겁니다. 안 갔어 아직까지. 유배 3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가고 계속 연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풀려요. 그래갖고 그쪽에 갖고 또 기죽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양평은 꽤 공기 좋네. 나는 서울서 뭐 하던 사람인데 이러고 뭐 잘 나가는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다가 실실 놀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안에 들키는 겁니다. 이래 잘 나가는 지 말대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마에 조금 이래갖고 한 거 알거든요. 이야기하던 게 부끄러워갖고 여기 뭐 살아요 이제. 그럼 2차 유배지 갑니다. 그럼 청평 가나? 그래.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거기서도 가갖고 또 어깨 힘주고 뭐라고 하다가 난 또 시간 조금 지나니까 조금 여기서 또 안 믿기거든요. 이러면 3차 유배지. 너는 인자 못 일어납니다. 유배를 가면 네 죄를 네가 알고 너가 주저앉아야 돼. 지금은 옛날에는 임금이 보내줬는데 요새는 네가 가야 돼. 자진적으로. 그래 거기서 유배생활 바르게 하면 그 다음에는 팍 뛸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내가 이거 지금 여기 물에서 놀면서 못 보던 것들을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크게 이제 월장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힘을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쉬라고 한 거거든요. 유배는 벌 준 게 아니에요. 조금 쉬면서 뭔가가 기운을 또 보충해서 다음에 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애국 나가는 짓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 등신입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 저 베이비 부모들 있죠. 베이비 부모들은 너희들이 이 애국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애국 나가 사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뭐 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손 들었잖아요. 이래 갖고 나는 뭐 잘랐다 될 겁니다. 이래 뭔가 이제 이게 애국에 뭐 되겠다 그런 아들 있죠. 이게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다가 어떻게 돼 갖고 애국가게 돼요 이게. 애국가서 그렇게 되려면 애국가서 이 공부를 해갖고 그리 환경을 알아야 그렇게 되지. 그걸로 공부 보낸 거예요. 국제사회를 알아야 되고 그때 그는 그 당시에 애국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어려운 선택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전부 다 나가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애국 나가서 출세하는 법 없습니다. 여기서 망했다고 외국 나가서 출세하고 그런 거 인자는 안 돼요. 인자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경제를 가질 사람과 지식을 가질 사람과 이 재주를 가질 사람과 요는 이 전부 다 질서가 잡혀갖고 지금 정리가 딱 된 상태라서 네가 지금 경제를 안 가졌는데 내가 요번에 이것만 하면은 막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 꿈 깨세요. 그렇게 안 줘. 그러면 저쪽에 줘놨던 걸 사커드가 일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없이 전부 다 뺏겨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놨는데 이걸 니한테 썰어준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줍니다. 그건 니 착각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알아요. 그래야 고생을 하네. 그 돈을 네가 많이 벌어갖고 네가 중기업이 대기업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어떻게 빛나게 지금 이렇게 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안 벌어도 그걸 이 사회에 있는 걸 네가 다 쓸 수 있어요. 사회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 환경을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가 네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인자는 이 사회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내가 그러지로 이 나라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이 지금 다 해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회는 천지 창조 이래로 처음이라. 그러니까 애국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 나라 최고예요. 거기서 제기하지 말고 한국 와서 전원에 사세요. 시골 가갖고 판잣집이라도 그냥 살면 전원이에요. 그게가 이 땅에서 힘을 받아갖고 네 힘을 공가야지. 애국서 힘 공가갖고 요 들어온다. 그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제들 있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힘을 받으세요. 그리고 힘 맞는 거 조금 더 알려줄게요. 인터넷에서 지금 힘을 받으면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요. 우리 정법 시대에 지금 요 카페가 있죠.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신고를 딱 하니까 카페 이제 출첵을 한다 신고를 딱 해요. 등록을 딱 하니까 누가 탁탁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이래 내한테 달아주죠. 내한테 기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글을 하나 딱 써 내 재주를 조그만 걸 이렇게 비치니까 아 이거 막 칭찬하고 내한테 이렇게 막 기운을 막 이렇게 막 지금 날라준단 말이야. 이게 댓글을 올리는 게 네 기운을 끓는 댓글도 줄 수 있고 내한테 기운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댓글을 많이 받으면 너는 기운이 살아나요. 좋은 댓글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면 네 기운이 막 살아난다고. 이 기운을 먹고 너도 모르게 막 살아나. 기분이 업이 되고 댓글이 막 들어오니까 좋아갖고 읽다가 네가 막 좋아져요. 지금 기운 살리는 법칙 인터넷을 활용하라. 그죠? 직접 사람 만나갖고 지금 기운을 살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러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서로가 여기서 잘 교류하면서 여기서 칭찬도 듣고 댓글도 받으면서 그 기운부터 먼저 먹으라는 거죠. 그럼 내 기운이 막 살아요. 그렇게 해갖고 기운이 충만해지고 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데 거기서 기운을 막 받아요.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막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연예인들 보니까 막 활동하는데 막 요새 잘 나간다 하다가 누가 막 이상한 소리 였죠. 댓글을 이렇게 그 뭐 헐뜯는 악글을 였죠. 이때 기운 확 뺏어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기운이 뺏겨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너는 빨리 너 자신을 지금 둘러봐야 돼요. 너가 인기 있고 상품력이 올라가는 거는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기운을 줘서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악글이 들어올 때는 백성들한테 악플을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좋아갖고 마음껏 이래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백성을 한번 둘러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모낸 겁니다. 그래 사회에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백성들한테 지금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와갖고 하나 긁어 봅니다. 그래갖고 막 그게 이제 미치는 거지. 그거하고 싸워요 이제부터 또. 이래 이등신아. 사회 일은 안 가고 싸우냐. 일어날 게 일어났고 뇌를 빨리 돌이켜보고 내가 이 악플에다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찾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는 하나 딱 이렇게 써갖고 올리면 그때부터 악플 안 올라와요. 빨리 반성을 하고 찾아갖고 이런 걸 더 좋게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내가 이 글 아니었었으면 내 자신을 모르고 날뛸 뻔했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이 바르게 찾고 나면 그게 딱 나와요. 그래갖고 이래 딱 써가지고 하나 같이 이래 올려주면 그걸 우리 팬들이 그걸 전부 다 봐요. 보고는 그 다음부터 악플 올라왔다 팬이 잡아 죽이버려요.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겸손하고 국민들이 무서움을 알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이제부터 밟아 올라오면 이제는 아주 힘이 당기갖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거대한 산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운이 좀 모자랄 때 좋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좋은 이렇게 호응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기운을 채리가지고 이 내가 아주 그때는 막 너무 마음이 아주 보니까 내가 좋잖아요. 좋으면 네가 막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 피부도 돌아오고 맑은 눈동자도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런 걸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그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여기서 내가 모지르는 에너지를 이 인터넷으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이해 되나요? 네.